방송민 씨를 양성합니다. 레코딩 타임입니다. 네,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쿼드코어텍스의 엄청난 공간계에 상당히 감명을 받았었던 네, 그런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미리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 있는 톤들을 좀 활용을 해서 저희가 좀 다양하게 톤 메이킹을 하면서 좀 가요스럽게 이게 보니까 저번에도 저희가 프리셋을 한번 쫙 훑었단 말이에요. 여기 기탐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예전에 했던 리뷰 한번 가서 살펴보시고 마토 씨랑 했던 거였는데 그때 프리셋을 훑으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아 확실히 락이나 메탈 하라고 만든 게 맞구나 싶은 게 프리셋들이 다 좀 그런 종류예요. 사운드들이 다 좀 세고 그래갖고 저희가 가요를 하려면은 그 프리셋 중에 찾아가지고는 이게 언제 찾을지 모르겠다 싶어서 저희가 오늘은 직접 우리가 평상시에 그런 좀 자주 쓰는 가요 톤들을 메이킹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?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런 또 프리셋들을 적극 활용을 해서 메탈 위주로 사운드를 만들어 볼 거고요. 자,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또 녹음실 또 우리 했었던 녹음실 놀이 시작을 또 해서 은총 씨가 이제 새 곡을 자기 본인의 새 노래를 이제 녹음하러 온 연주자. 네, 저는 그리고 그 연주자 를 눈여겨 보고 있는 어떤 이제 뭐 소속사 관계자 막 이래서 오늘 아 뭐 오늘 저기 뭐 새로 곡 준비해 오셨다면서요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녹음을 진행을 하는 걸로 한번 또 컨셉 놀이를 해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바로 사운드를 들어볼 게 없죠. 만들어야죠. 네. 네. 아유, 처음 뵙겠습니다. 아 예. 네네. 아유 그렇게 아유. 실력이 좋으시다고 들었어요. 아유, 실력은. 아유. 그러시구나. 아니고 제가 좀 그 그런 기타 리프로 좀 이렇게 아 그렇군요. 알잖아요. 그 곡의 아, 딱 핵심 기타 리프로 아, 좀 먹고 살았어요. 아 그러셨군요. 네. 그 이번에 안 그래도 좋은 곡이 나오셨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곡을 한번 들어보고 괜찮으면은 저희가 이거 좀 맡아갖고 앨범 뭐 좀 진행을 해보고 싶은데 네. 네 오늘 굉장히 기대 중입니다. 네 요즘 다들 네 그 시국이 시국인지라 응응. 그 저녁 늦게까지 못 놀잖아요. 네네네. 그죠? 뭐 금요일날 퇴근해도 네네. 뭐 좀 있으면은 10시니까 네네. 아쉽잖아. 그렇죠. 아쉽죠.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에 놀자. 그래서 토요일에 만나자. 이런 컨셉으로 곡을 하나 만들어봤어요. 아, 그 컨셉이 토요일에 만나요? 네. 아니 만나자. 만나자. 네. 토요일에 만나자. 네.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 같은. 아니. 요즘 다들 토요일에 그렇게 그 아침부터 이렇게 놀러 가더라고. 그렇구나. 요새는 10시면은 이제 그쵸? 헤어져야 되니까 토요일에 만나자. 토요일에 만나자. 토요일에 만나자. 옛날에는 우리 붉은 붉은 그랬잖아. 네네네. 그 사실 원래 그 주 5일제가 되기 전에는 사실 원래는 불토였다고. 네네네. 그러니까 그쵸. 다시 우리가 회귀한다. 옛날로 회귀하자. 다시 회귀한다. 토요일에 만나자. 토요일에 만나자. 알겠습니다. 하루를 불태워보자.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또 기타 리프를 또 워낙에 또 이제 참신하게 못 들어본 리프를 짜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참 많은 리프를 이렇게 제가 해가지고 그렇습니다. 많이 했어요. 그래서 그 곡이 다 잘 되고 그랬어. 아, 리프 한번 그럼 한번 들어볼 수 네, 있을까요? 그럴까요? 네. 처음 들으면 네. 좀 익숙할 수 있는데 그래요? 근데 원래 가요가 다 뻔해요. 팝도 그렇고 이게 듣다 보면 많이 비슷해지니까. 네네네. 안 그래도 그 제가 비트 기본 비트랑 코드는 좀 만들어 놨어요. 아, 네네네. 네, 그 준비를 해놨습니다. 네네네. 바로 틀어볼까요? 네. 네, 한번 그러면은 바로 녹음을 하면서. 네, 네. 그 녹음하면 느낌 한번 들어봐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아 그리고 오늘 참 특이한 기계를 갖고 오셨는데 이게 뭔가요, 이게? 이게 요즘 제일 핫한 거. 아, 핫한 거. 그러니까 토요일이 핫해야 되니까. 그 핫한 걸 갖고. 핫한 걸 갖고 오셨어요. 그렇죠. 아, 이게 또 튜너도 또 이게 엄청 또 예쁘더라고요, 보니까. 자, 그렇죠. 이렇게 꾹 누르면 이렇게 튜닝이 되는데 이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넣는 아, 이야. 요즘 참 세상 좋아졌네요. 이 무겁게 이제 옛날처럼 안 들고 다녔는데. 아, 그러게요. 옛날에는 이런 이펙터들 엄청 크고 무거웠던 그렇죠. 것 같은데. 어우 좋네요. 세상 네. 좋아졌습니다. 참 이 만드신 개발자분들한테 늘 감사하며 살아요 제가. 그렇군요. 네네. 그래요. 네 그렇습니다. 네 일단은 아이고 내가 좀 아유 아우 좋아. 아유 세팅이 됐어요. 네 그러면 바로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히트 칠 거예요. 아니 잠깐만 왜, 왜, 아니 잠깐만 왜. 이거
되게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아니에요? 아니야. 엄청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끝까지 이거? 들어봐야지. 어 이거 막 아니. 그 생각하는 거 아는데 아니야. 아니에요? 아니 일단 아니야? 음악은 아... 한국말 끝까지 들어보라고 했잖아. 아 그래요? 끝까지 어, 지금 들어봐야. 처음은 지금 전혀 아니었는데. 아니야. 끝까지 들어봐요. 일단 네 엄청 좋아요. 끝까지 들어봐요. 네. 이게 그러니까 오, 굉장히 리프가 좀 약간 뻔뻔한 느낌. 아니.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. 금요일에 만나려고 했는데 이제 10시까지밖에 못 놀잖아.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금요일에 만나려고 했다가 토요일로 틀고 미룬 거구나. 그래도 금요일 좀 다시 볼까 했지만 아니야 토요일이 낫다. 좋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. 아,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았는데 또 그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 곡이랑 이 곡이랑은 달라요. 다른 곡이에요 완전. 자 그리고 여기 봐봐. 이제 또 내가 또 다른 걸 입힐 거라고. 또 다른 거를 또. 네. 그러면 뭐 그래서 입혀주세요. 뭐 살짝 내가 개인 조금 잡고. 약간 나를 의심하는 거 같은데. 아니에요, 아닙니다. 아니 저희는 워낙에 잘하신다고 들어가지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이제 문제 심지가 생길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고. 그럼 뭐, 걱정을 해. 아티스트 본인이 확신이 있으시다면 저희는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또 뭔가 한번 넣어볼까요? 이제 뮤트 기타 같은 거지. 네.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? 치기는 참 잘 치시네요. 아니야. 내가 이게 지금 막 쳤어. 살짝 막 쳤는데. 네. 저 디미니 씨 자리에 치신 거는 약간 코드 안 맞는 것 같은데. 그렇지. 왜냐면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아, 일부러. 근데 이거는 내가 장난치면서 한 거니까 이 지워도 다시 한번 틀을, 할까요? 이 틀을 지워도 돼요. 네, 알겠습니다. 아유, 이 약간 좀 까다로운. 아, 혼잣말. 아유, 내 말이 들렸나 보네. 약간 까다롭다고 하신 거. 아니, 잘못 들으셨어. 아니, 오해하시면 안 돼요. 아유. 전혀 까다롭지 않습니다. 내가 사실 기타를 한 1년 안 쳤어요. 이제? 아니 아티스트라면서 기타 1년을 안 치고. 왜냐면 그 내가 이게 사실 히트를 쳐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. 그래서 좀 잠깐 쉬었어. 아 그러셨어요. 네, 내가 저작권료로 뭐 좋은 노래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녹음해 볼게요.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? 아우 아주 양념이 맛깔나네요. 아 너무 과했나 내가. 이게 노래하는 사람들 생각 약간 못한 것 같아. 아 그렇군요. 네. 근데 뭐 그래요? 뭐 이렇게 가시죠. 이렇게 해서 네. 저기 멀리에 멀리에 두면 돼요. 네, 멀리에 두겠습니다. 네. 자, 그럼 또 한 트랙 더 받아볼까요? 이제 내가 그 앰프를 좀 바꾸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네, 네. 응? 아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체인지 디바이스 그죠? 이렇게 오면은 내가 이렇게 앰프를 많이 준비해 왔어. 야 이게 되네. 사실 내가 준비한 좋네요. 건 아니고 회사에서 준비를 했어요. 아직 네. 아주 얘가 똘똘하네요. 어떤 거를 한번 해볼까요? 나는 그렇게 저게 걸고 싶어요. 뭐가 걸고 싶으세요? 나는 이렇게 촌스럽게 옛날 느낌 나게 코러스나 플랜저 네. 뭐 어떤 거 걸까요? 그래도 빈티지 코러스를 좀 걸어야. 아 그렇군요. 네. 빈티지 코러스를 좀 한번 걸어보고 촌스러운 느낌이 나줘야 돼. 이런 느낌 촌스러운 듯 또 이게 트렌디한 어떤 그렇죠? 레트로 감성.
아 좋네요. 아 좋아. 내가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너무 좋아요. 이런 거 너무 좋아해. 옛날 사람이시군요. 자, 한번 이것도 녹음을 한번 해볼까요? 그러면 요거 반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반 이렇게 반따리 하고 네 아 좋습니다. 뒤로 또 가볼까요? 그래요 그래요. 네.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. 네. 아이고 아이고 네 잠깐 딴 생각 하신 거 네. 네. 아니지 아이고 내가 여기 잠깐 정리를 좀 해야 할 시간 이제 한번 해볼게요. 가겠습니다. 좀 옛날스러워. 사실 요즘은 기타 이렇게 많이 치면 안 돼요. 이 트렌드는 아닌데. 그렇군요. 이거 오늘 이게 약간 레트로 감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. 그렇죠. 이게 왜냐면 내 의지랑 달라. 왜냐면 이거 결정하시는 이 대표분이 따로 계셔서. 아 그렇군요. 사실 내가 이거 오늘 협찬 받았어. 아 그러셨구나. 그래서 이거 많이 보여줘. 그래서 이걸 많이 보여주셔야 돼 갖고 많이 치시는 그래요. 거. 알겠습니다. 기타 일러주셨다고 하셨는데 잘 치시네요 기타. 네. 아니. 그 옛날에 날라다녔지. 옛날에는 더 잘 치셨고. 이렇게 실수 안 해요. 그냥 아 좋네요. 아 그냥 한 방에 같이면 한 방에 끝나고 그런 게 어딨어요 옛날에.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나만 더 추가해 보죠.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. 아유 젊은 사람이 원하는 게 많네. 어유 내 말 들렸나? 아 뭐 약간 이상한 말씀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. 아니 그 약간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. 네 알겠습니다. 그런 생각 안 하셔도. 뭘 그렇게 원하실까? 뭔가 약간 조금 그래도 살짝 좀 뭐 로터리라든가. 아이고 로터리. 그런 사운드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. 로터리를 하려면 네 앰프가 좀 이뻐야 돼요, 그죠? 아 그렇군요. 그렇지. 이 앰프를 탁 쓰면 이게 아유 이 벌써 이게 그리고 나보다 더 잘하네. 이제 옆에서 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뭔 좀 알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 좋아요. 컴프요. 나보다 더 잘하네. 이거 몇 번 만져본 것 같은 기억이 나. 많이 배우신 친구네. 내가 아직 이 나이가 뭐니까 손이 떨려. 좋네요. 자 그럼 제가 한번 로터리를 한번 불러볼까요? 아이고 내가 컴프레서를 잠깐 네. 그 전에 메이크업 게인을 좀 많이 주셨군요. 볼까요? 그래요. 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아, 노래는 참 좋은데 이거 어디서 아니야. 아니죠. 이게 그리고 이거 봐봐. 다른 악기가 없잖아. 기타밖에 없어요. 아 그러네요. 이 건반도 없어요. 이거 이렇게 낼 거예요. 아 그래서 이렇게 원래 다른 악기들이 있으면 기타 이렇게 많이 치면 안 돼. 그러면 촌스럽다고 요즘. 그렇구나. 그죠? 근데 알겠습니다. 이거 이렇게 기타만 쓸 거니까 네. 다르다고. 알겠습니다 선생님. 뭐
노래를 한번 선생님 이제 직접 불러주시죠. 여기 노래가 올라가 내가, 봐야지. 내가 노래를 해야 되나? 네, 노래 직접 하셔야죠. 아. 이게 노래가 올라가 봐야 이제 비슷한지 아닌지. 이게 내가 제 노래를 안 해가지고. 네. 그래. 노래를 안 하셔서 해야 되나? 네. 아 토요일에 만나자. 금요일 말고 이번 주 토요일. 아 이게 세간을 뒤흔들 네, 어마어마한 신곡 토요일에 만나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그래요. 아 토요일에 만나자. 금요일 말 이번 주 토요일. 이번 주 토요일. 아 여기가 그렇지. 킥이 있네요. 토요일에 아, 이 노래 잘 될 것 같습니다. 토요일에 만나. 자. 와. 뭐 내가 노래 못 하니까 네. 뭐 노래 이제 멜로디 나왔잖아요. 네, 네, 네. 이거를 이 기타만 한번 소스를 네. 한번 솔로를 한번 들어보라고. 와, 알겠습니다. 이게 진짜 대박이네요. 하나씩 한번 들어봐요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이게 상당히 정말 기타할 것 같은 네. 그 리프가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아주 고급스럽고 네. 주말스러운 톤. 이 세련된 이 양념 마치 토요일의 브런치 같은 그런 느낌의 이 소스 하나하나가 이 친구가 이렇게 딱 내주는 코드 코어텍스 일을 잘하는 친구군요. 아 이 레트로함. 야 이거는 거의 뭐 약간 그 옛날에 그 소다수를 마실 때 어떤 그런 달콤함이 느껴지는. 자, 좋아요 좋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신 야 이거 이 로타리의 이 어떤 레트로함 무슨 약간 그 새알 동동 뜬 단팥죽 같은 그런 느낌의 사운드.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또 야. 잔나비 친구들 감성을 좀 넣어봤어. 아 그러셨군요. 그래요. 자 그러면 기타만 한번 선생님 연주하신 거 들어보겠습니다. 이야 이 코드 컨텍스 좋네요. 아 이 하모니를 이봐 이거 쓰니까 이게 이렇게 어? 자 마지막으로 노래까지 한번 다시 아 안 들을 수가 없죠. 아 너무 계속 이거 히트할 거예요. 아 그럼 아 선생님 저희 계약하시죠. 네. 저희 이 곡 제가 꼭 진행하고 네. 싶습니다. 아, 그래요.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. 아 이 대박이. 자, 아, 자 오늘 야 이 토요일에 만나자. 네. 네. 녹음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야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. 와, 여러분, 대박이다. 저희는 토요일에 만날 뮤지션을 찾습니다. 네, 토요일에 네. 만나자. 나 이거 잘 부를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 네.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저희 같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. 근데 오늘 뭐 가요 톤은 아니고요. 적당한 네. 팝스러운 톤 잡아봤고 네. 뭐 이렇게 잘 나온다는 걸 알아봤고요. 아, 다음 확실히, 시간에 네, 또. 되게 직관적이다 보니까 그냥 딱딱딱 저희가 프리셋을 하나도 쓰지 않고 그냥 체인 하나에다가 얹고 빼고 하면서만 했는데도 요 정도의 베리에이션이 나온다라는 사실 게 사실 디테일하게 잡지도 않았어요. 네, 진짜 네. 정말 툭툭 갖다 그냥 쓴 건데 요 정도 나온다는 게 되게 놀랍네요. 네, 잘 봤습니다 오늘. 네.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어떤 말도 안 되는 또 메탈곡을 들려주실지 기대를 하면서 네. 자 오늘 토요일에 만나자. 네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러분 토요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방구석 미션의 향수 달라코딩 타임.